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저녁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 인근 가디나에서 30대 한인이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미군으로 이라크전에 참전한 뒤에 심한 후유증에 시달려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한주 특파원입니다. 지난 20일 미국 LA 남부 가디나 경찰서에 급박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이 자기 집에 침입하려 한다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The officers went into the apartment building and discovered a female inside who was a victim of multiple stab wounds and she was pronounced dead. 경찰은 현장에서 아들인 30살 김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아파트 문을 부수고 들어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입니다. 지난 2000년대 후반 미군으로 이라크전에 참전했던 김 씨는 4년 전부터 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려왔습니다. 특히 2년 전부터는 마약에까지 손을 대며 어머니와 자주 다투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될 당시에도 김 씨는 마약에 취해 있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많이 놀랐죠. 한국 청년이 그랬는데. 숨진 김 씨의 어머니는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온 뒤 20여 년간 홀로 아들 두 명을 키워온 것으로 전해져 주변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LA에선 앞으로 어린이 납치나 뺑소니 사고 발생 시 이를 알리는 경보가 도주 차량 정보와 함께 스마트 앱을 통해 전송됩니다. LA시가 치안과 교통 정책에 스마트 앱을 적극 도입키로 하면서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부작용 또한 우려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뺑소니 사고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LA시가 스마트 앱인 웨이즈를 활용해 도주 차량 검거에 나섭니다. LA에서는 미 전역에서 가장 많은 130만 명이 웨이즈 앱을 사용하는데 경찰이 도주 차량 정보를 올리면 한 번에 130만 명이 감시자가 되는 셈입니다. 또 뺑소니 사고 외에 캘리포니아에서 시행 중인 어린이 납치 경보 앰버 알러트도 앞으로 웨이즈를 통해 전송됩니다. 기존 경보 시스템이 없지는 않았지만 앱 사용자가 비슷한 차량에 대한 제보를 실시간으로 올릴 수 있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경보 시스템보다 파급력이 훨씬 클 것이란 분석입니다. With more than 20,000 hit and run collisions in LA each year and 30% of the 88 pedestrian deaths that we had in this city last year coming from hit and runs. This innovation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ublic safety of pedestrians and also on drivers. So I'm very pleased we're rolling out these alerts in the coming months. 한편으론 LA시가 우회도로 정보 등 교통정보 공유만 하기로 했던 스마트 앱을 범인 검거용으로까지 확대하면서 부작용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웨이즈는 사용자들이 경찰의 위치까지 실시간으로 올릴 수 있는데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해 경찰을 피해 달아나거나 반대로 경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지난해 뉴욕에선 갱단원이 웨이즈를 사용해 경찰관 두 명을 추적한 뒤 총격 살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찰리백 LA 경찰국장 역시 웨이즈를 소유하고 있는 구글사에 서면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경찰의 위치가 알려지는 것이 범죄 억지력을 키운다는 주장과 과속 자제 등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있는 만큼 효용성 면에서 아직은 긍정적인 여론이 더 많습니다. So hopefully we're going to be able to use that information to reduce congestion and improve public safety. Those are both goals for us. LA시와 경찰 그리고 웨이즈사는 앞으로 수개월간의 유예 기간 동안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수정한 뒤 본격적으로 정보 공유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소규모의 지역 신문사가 언론 분야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퓰리처상 수상의 영광을 안아 미국 언론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신문사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여성들의 삶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노승욱 기자입니다. 미국 언론계 최고상으로 꼽히는 퓰리처상. 그중 가장 영예로운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한 지역 신문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The gold medal for public service goes to the Post and Courier of Charleston, South Carolina. 발행 부수가 8만 5천 부에 불과한 더 포스트 앤 쿠리어지는 가정 폭력을 다룬 기획물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에서 피해자 300여 명의 실상을 2년간 집중 취재했습니다.
And they got a majority of the voting board members, and it won the prize. And I mean, I'm an old small newspaper editor, so it was very gratifying to me to see it win. 이 심층 보도로 인해 주 의원들은 가정 폭력에 대한 보다 강화된 처벌법을 상정했고, 주 정부는 보다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특별 수사팀을 창설했습니다. That kind of looking into people who are good at pulling out what's hidden by government and by people in authority. I think that that's a theme that runs through a lot of the winners.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봄이 찾아오면서 미 동부 지역이 벚꽃의 향기에 흠뻑 취했습니다. 관련 행사도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봄이 시작되는 4월, 뉴욕과 뉴저지, 워싱턴 등 미국 동부 지역의 벚꽃 축제가 한창입니다. 앞으로 2, 3주 동안이 절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he beautiful thing about the cherry blossoms and the significance of them is that they are very ephemeral. So it's really a two-week to three-week window, and then all of the beauty is gone. 특히 뉴욕 브루클린 보테니컬 가든에서는 벚꽃 축제와 함께 이번 주말부터 음악, 춤, 아시안 전통 다도 등 다채로운 행사들도 열립니다. Maybe they have kids that have never seen traditional tea ceremonies that they might have grown up with. Or maybe their kids are introducing them to a manga culture or anime. Tea ceremony always work with the season. And then the cherry blossom season is a wonderful season to enjoy the tree and also enjoy the tea at the same time. 매년 이맘때면 미국의 동부 지역을 한껏은 웃는 벚꽃. 지금 이곳은 봄 향기에 취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중남미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청년들의 중남미 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보건의료, 신재생에너지 등 이른바 고부가가치 분야 협력도 확대키로 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칠레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바첼레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칠레는 2010년부터 실리콘 밸리라는 창업 프로그램을 도입해 75개국에 천여 개 기업이 창업할 만큼 창업의 성공 모델입니다. 두 정상은 오늘 회담에서 창업 프로그램과 청년 창업 인력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양국 청년층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워킹 홀리데이 협정과 이공계 대학 인턴십 프로그램 MOU가 체결된 것을 환영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90여 개 창업팀이 중남미 국가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한 칠레 FTA 발효 10년을 맞아 현 FTA를 보다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박 대통령은 칠레 건국 영웅 동상에 헌화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전자상거래와 보건의료, 전력산업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협력을 다각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목표로 하는 칠레 선진화 사업에 우리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산티아고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미국은 특히 뉴욕은 쓰레기에 관대합니다. 다른 나라나 도시에 비하면 음식물도 분리하지 않고요. 재활용도 철저하지 않은 편인데요. 이런 뉴욕시가 오는 2030년까지 쓰레기를 90%까지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에스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인구 850만 명, 미 최대 도시 뉴욕은 그리 청결한 편은 아닙니다. 거리에는 담배꽁초가 널려 있고 쓰레기통에는 음식물이 뒤섞여 있고 분리수거도 두세 가지 종류에 불과합니다. 뉴욕시의 쓰레기 재활용 비율은 24%에 불과하고 쓰레기를 다른 주로 방출하는 데만 한 해 35억 원 이상을 씁니다. They'll have a bag with paper goods in it and then they'll throw banana in the top to separate that food and throw it where it's supposed to go from the things which need to be recycled. 뉴욕시가 오는 2030년까지 쓰레기를 90% 줄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05년 기준 360만 톤을 60만 톤 아래로 낮춘다는 것입니다.
우선 재활용 분리수거 시스템부터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두 종류인 분리수거통을 한 가지로 단순화하는 대신 항목을 늘립니다. 음식물 등 이른바 유기 쓰레기를 주택에서 바로 수거하는 안도 도입합니다.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는 주택과 사업체에는 세제 혜택을 주고 반대로 위반하면 벌금을 물릴 계획입니다. 비닐 쇼핑봉투 사용에 100원씩 물리는 안은 무산됐지만 비닐봉투 사용을 줄일 방안도 강구 중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도입된 것들입니다.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시민의 자발성을 중시하는 미국에서도 쓰레기에 대한 강제적 정책들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혜숙입니다. 봄철엔 춘곤증 때문에 자주 졸음이 쏟아지는데요. 그런데 낮잠을 자다가 얼굴에 자국이 생겨 당황스러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수면 때 생긴 자국이 평생 얼굴 주름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 기자입니다. 나른한 봄날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엎드려 낮잠을 자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얼굴에 생긴 자국이 없어지지 않아 난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선명해져요. 그래서 어느 날 팔자주름 사이로 화장품이 낀 거예요, 일자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모르고 있다가 굉장히 난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다가 얼굴에 생긴 자국이 진짜 주름으로 이어지는 걸까? 슬로베니아 연구팀이 수면 자세에 따라 얼굴 주름이 악화된다는 걸 실험으로 입증해 보였는데 국내 사정에 맞게 취재팀이 실험을 진행해 봤습니다. 30분 동안 책상에 엎드려 자듯이 유리판에 엎드려 자보니 얼굴의 광대뼈부터 입가, 아래턱까지 눌렸고 눈밑주름과 코옆주름이 진하게 생겼습니다. 쿠션을 사용한 경우엔 얼굴에 닿는 부위가 더 넓어서 눈밑주름뿐 아니라 눈꼬리 주름까지 길어진 걸 확인했습니다. 자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주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는 금방 회복되지만 장기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똑같은 자세가 생기는 경우에는 주름이 악화되고 그런 경우에는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 때는 얼굴이 눌리지 않도록 똑바로 눕고 낮잠을 자더라도 목 쿠션을 활용해 의자에 뒤로 기댄 채 자는 게 좋습니다. 또 옆으로 자더라도 방향을 번갈아 바꿔주면 눌리는 압력을 최소화해 주름이 생기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주택 판매 호조와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이 오늘 뉴욕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83원 80전입니다.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